상화교사 회주 자승 스님이 인도 순례 현장에서 전법보다 불사에 집착하는 불교의 모습을 경책했습니다. 전법 포교 중심의 불교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상화교사 인도 순례단이 선사하는 감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 각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국회 정각회 여야 의원들도 대표단을 구성해 인도 해양식에 참석합니다.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걷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오늘로 36일차를 맞은 가운데 순례단의 막바지 숨가쁜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프랑스에서 공개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지 친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웅 동국대학교 20대 총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윤 총장은 세계 속 명문 사학으로 나아갈 비전으로 혁신적 상상력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화교사 회주 자승 스님이 인도 순례 현장에서 전법보다 불사에 집착하는 폼생폼사 불교는 끝났다며 전법 포교 중심의 불교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상화교사 순례단이 인도 대장정에 오르면서 선포한 21세기 전도선언이 한국불교 변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전해진 붓다 로드를 따라 시작된 대장정. 상월결사의 순례길을 활짝 열어젖힌 건 바로 21세기 전도 선언이었습니다. 최초의 전법이 이뤄졌던 장소 사르나트에서 전법을 최우선으로 천막결사 이후 수행정진을 이어온 상월결사의 정신은 전도 선언으로 더 직접적이고 구체화됐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인간의 이익과 번영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지난 14일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의 한국 사찰 대성 석가사에서 순례단을 이끌고 대구 동화사 외호 대중들의 앞에 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이역만리를 날아온 한국의 불자들을 향해 전법보다 불사에 집착했던 지난날의 한국 불교는 끝났다며 단호한 어조로 설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불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보다 불사하는 일에 집착하고 시원한 여름에 무시어 밭밭이 가려서 있고 거들먹거리고 폼생폼사하는 이런 불교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무상정등 정각을 이룬 후 남은 생애의 불꽃을 모두 법을 전하기 위해 태운 또 인멸 이후에도 법을 전했던 부처님의 삶을 되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44일 동안 순례의 목적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45년 동안 요즘 표현으로 포교만 하셔서 법만 전하고 그리고 열반 이후에도 제자에게 두 발을 보이시고 또 다리를 통해서 여덟 날의 사리를 분배하면서 마지막까지 부처님 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들로 하여금 떠날 것을 명했던 자승 스님의 사르나트 21세기 전도 선언은 순례의 종착지로 향하는 가운데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 도약을 향해 승속의 구분 없이 사부대중 전원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회향을 앞두고 있는 인도 순례 여정길 위로 사부대중 차별 없는 정진이란 결사의 정신이 겹쳐지며 새로 남길 세상 속으로 향하는 한국 불교 중흥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속 대중 속, 사회 속,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길은 없습니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
상월 결사의 인도 순례 여정이 끝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오후 1시 조계사 우정궁로에서 봉행되는 회향법회는 순례의 원력을 한국 불교 혁신으로 이끄는 일종의 선포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부처님 전법 정신이 구현된 108 원력문 등 상월 결사는 그동안 한국 불교를 향해 따가운 견책과 함께 포교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동참하고 계시는 조사선생님을 칭경한 이인영 공덕으로 세계는 화합과 평화를 성취합니다. 2600년 전 비구들이 열하고 전법선언에 나선 부처님. 상월결사의 차별 없는 정진이란 결사 정신이 더불어지며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긴 여정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국 땅에서의 유례 없는 결사가 안겨주고 있는 감동은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 각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마음으로 상월결사 순례 원만 회향을 염원하면서 여야 동수로 대표단을 구성해 인도 슈라바스티 기원정사 회향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황민호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43일간의 긴 행선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은 불자로서 더욱 자긍심을 갖게 해준 감동의 순례에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승 회주 스님을 비롯한 대덕 고승 스님들께 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원력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기원드리고 건강히 마지막까지 회향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전 정각회 회장으로서 기도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고행의 순례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끝까지 원만 회향하길 바라는 마음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자승 큰 스님의 원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 불교의 발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회향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의원들도 19일 날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대합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로 불거졌던 불교 폄훼 발언 논란을 딛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전 일정에 동참하고 있는 이규민 전 의원이 매일 전해주는 사진과 동영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면서 순례단을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처님도 고난과 수행을 통해서 성불 했듯이 많은 분들이 그 부처님의 길 따라 걷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은덕 이런 것을 많이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정각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황보성희 의원은 인도 슈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열리는 회향법회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여당 불자 의원들을 대표해 인도로의 여장을 전하기 위해 총무원을 찾았다며 상월결사 순례단의 마지막 걸음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성스님을 비롯한 우리 순례단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어려운 길을 걸으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인도에서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고 인도불교 복원을 꿈꾸며 진행되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장정의 여밥한 모습은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깊은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유례 없는 결사의 감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 각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걷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오늘로 36일차를 맞은 가운데 순례단의 막바지 숨가쁜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순례단은 어제 네팔 룸비니에서 다시 인도로 돌아와 부처님 진신사리가 최초로 발견된 카필라바스투를 참배하고 진신사리탑에서 탑돌이를 함께하며 신심을 다졌습니다. 순례단은 순례회향을 꼭 일주일 남겨놓은 오늘 부처님의 고향으로 불리는 피프라흐와를 출발해 파르사까지 27km를 걷고 지기나마피, 서드와푸르, 두르가푸르까지 순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그늘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제가 108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았고 또 대중들과 같이 절을 하게 되어서 또 그 감동이 더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은 결국 같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사에 관련된 의미를 항상 깊이 새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무원들이 같이 다 함께 참여를 했고요. 이 결사를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불교의 중흥,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보탤 생각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오는 20일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금강경을 설한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 도착해 인도순례 회향법회를 봉행합니다. 회향법회에는 한국에서 온 스님과 불자,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며 천분의 부처님이 나타났다는 천불 화연탑을 참배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고 인도순례 이제 정점에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대되고 설렙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걷고 한국 불교 중국을 위해서 마지막 회향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순례단은 이어 럭나우와 델리를 거쳐 오는 23일 귀국해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과 우정국로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 회향식에 참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가 다음 달 12일부터 3개월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공개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지 친견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김정희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시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계적 기록유산 직지가 불교 경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랜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은 백운 스님의 글씨체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직접 관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정희 이사장은 이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선 직지의 학원이 전시되고 지난 1972년 이후 50년 만에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이라며 총무원장 스님의 친견을 기대했습니다. 직지 심체요절은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관한 조사들의 어록이 담긴 경전으로 저자인 백운 스님이 입적한 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됐습니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5월 27일 토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에 처음으로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용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을 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교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기존 설날과 3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 등 7일에서 9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정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윤재홍 동국대학교 20대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세계 속 명문 사학으로 나아갈 비전으로 혁신적 상상력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2권학에 매진하고 있는 동국대 새로운 총장이 어떤 혁신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성과로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117년 전통을 기반으로
제2권학불사에 힘을 쏟고 있는 동국대학교. 지난해 대학 종합평가 톱 9위에 오른 동국대가 세계 유수의 대학을 향한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본관 중광당에서 열린 윤재용 20대 총장 취임식. 사부대중의 축하와 관심 속에서 면학 여건 조성에 혁신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기존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혁신적인 상상력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4년 동안 이 혁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윤 신임 총장은 세계 속 명문 사학으로의 비전으로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란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동국대의 위상을 해외로도 드높이겠다는 윤 총장의 야심찬 도전이 취임식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교육, 연구, 행정 전 분야의 프로세스, 경영관리,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불교의 주요 인사들이 취임식에 함께해 새 출발하는 동국대와 불교계 간 상생협력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종단과 동국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 지지해 나가며 시대 속 과제를 함께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최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에 취임한 돈관 스님은 윤 신임 총장의 새로운 동국호 출범을 축하하면서 글로벌 혁신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창의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세계 속의 명문 대학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취임식엔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스님과 법타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스님,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재웅 총장은 올해 1학기 교양 과목을 직접 강의하며 학생들과 만나는 등 소통 행보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의 획기적 발전과 권학 이념 구현을 기치로 내건 윤 총장은 혁신적 상상력으로 동국대를 창의성 있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지난 1월 입적한 불국당 정관대종사의 49제가 어제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로에서 봉행됐습니다. 49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사시불공, 종사영반, 명종오타, 헌양헌다, 죽비삼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49제에는 범어사 문중스님과 신도, 신행단체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정관스님이 속환사바해 중생들을 다시 제도해 줄 것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또 49제에서 문도 대표인 부산 영주암 주지 범산스님은 삼배로 인사말을 대신하며 참석한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동남아 베트남 오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양광을 이용한 정수시설을 설치해온 한국불교계의 덕분에 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 마이산 탑사의 붓다봉사단과 불자기업 복성산업개발이 함께 펼친 현지 봉사활동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베트남 탕락성 부호마트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응우엠바 응옥 초등학교. 학교 정문부터 길게 늘어선 학생과 교사, 마을 주민들이 한국의 봉사단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동안 편변한 정수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했던 마을 주민들은 박수로, 학생들은 전통 춤솜씨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베트남 탕락성의 오지 마을 응우엠바 응옥 초등학교의 태양광 정수시설 준공식 분위기입니다. 이 학교는 베트남 독립전쟁 당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웃을 살린 응우엠바 응옥 학생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설립된 학교 중 한 곳입니다. 소스는 여러분들이 응우엠바 응옥 학생의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본받아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베트남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수시설 중국식과 함께 현판식이 이어지고 식수대에서는 감로수와 같은 수돗물이 시원스럽게 쏟아집니다. 응우엠바응옥 초등학교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식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정수시설은 30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산업용 필터가 내장된 시스템과 열악한 전력 사정을 감안해 3kW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베트남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나눔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시설과 함께 먼 거리 통학생들에게는 자전거 30대를, 전교생 모두에게는 학용품 등이 전달됐습니다. 특히 붓다 봉사 단원들은 학생들에게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써주며 평생 남을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야, 응우엠바응옥 초등학교 600여 명의 학생 대다수는 소수민족이며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상당수에 달해 식수 문제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이산탑사와 복성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이후 베트남 초등학교에 네 번째 태양광 정수시설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로 현장을 직접 찾지 못했던 지난 3년 동안에도 자전거와 장학금, 학용품 등을 지원하며 인류애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4대 종단이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가족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4대 종단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세 번째 기도회를 열고 발언문 낭독에 이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산호위 부위원장 해문 스님과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성천 교무, 천주교 정의평화환경위원회 박상훈 신부, 기독교 정의평화위원회 이현주 목사를 비롯해 유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식과 형식보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기도회를 마친 뒤 이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내 딸을 살려낼 수도 없는데 왜 우리 유가족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만나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고 우리가 국민이잖아. 이상으로 3월 1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